박근혜 정권, 아니 이 최 씨 무당 정권이 또다시 SBS 출신의 홍보수석을 임명했습니다. 나라를 거덜낸 이명 박근혜 정권에 벌써 청와대로 불려간 SBS 인사가 5명째입니다. SBS가 부패 권력의 흥신소라도 됩니까? 저희 SBS 노동조합과 SBS 구성원들은 더 이상 그런 치졸한 시도, 민심에 반하는 그런 행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배정래 홍보수석에게 경고합니다. 어디 가서 SBS 출신이라고 이력서 내밀고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. 아울러 SBS 경영진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. 또 SBS 출신이 홍보수석 됐다고 거기 기대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.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 많은 공영방송사 언론인들이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밀려나 있습니다. 그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, 그래서 더 좋은 기사로, 더 진실에 가까운 기사로 경쟁할 수 있도록 SBS 노동자들도 현장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